체내 온도가 올라갈수록 면역력도 올라간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찜질방을 찾곤 하는데요. 특명 체온을 올려라. 이색 찜질을 통해, 그리고 이색 카페에서 유황 커피와 국선도를 통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봄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따사로운 봄도 좋지만 이 몸도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체온이 올라가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건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제가 체온을 올려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충주시 금가면의 한 찜질 체험장.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은요, 네. 이 체온을 업 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예, 쌀겨 효소 테라피인데요. 그 쌀겨 효소로 찜질을 하시고 내 체온을 1도 이상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쌀겨 맞습니다. 쌀을 가공해 생기는 쌀겨에 유용 미생물을 증식시켜 생긴 자연 발효열로 찜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와,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 어휴, 깜짝이야. 저도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아, 벌써 찍고 계셨네. 아우, 어떤 찜질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쪽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자, 어휴, 야, 진짜 쌀겨로 찜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오, 야, 향기가, 효소 향이 정말 많이 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유, 이거 무슨 모래사장이 온 것 같아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지금 찜질하신 거예요? 네, 지금 막 끝났어요. 아유, 어때요, 느낌이 이거? 땀도 많이 나고. 땀도 나고. 예, 너무 좋아요. 한 10분만 파묻히가 있으면, 네. 한 20년 젊을 걸 거예요. 20년이나? 지금 20대, 20대로 돌아간다. 아, 우리는 10대로. 10년 젊을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쌀겨 찜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쌀겨 효소 테라피 체험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모래사장인가요? 찜질방인가요? 삽으로 쌀겨를 퍼서 온몸을 덮으면 조금씩 온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굴에 땀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이 예전에 그 모래찜질한 기억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따뜻하고 뭔가 그 안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진짜 제일 좋고 땀이 정말 많이 나네요. 진짜 이래서 피부에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60도까지 올라갔는데 61도, 62도도 올라가요. 이게 건식 찜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뜨뜻하다 느끼고 내 몸에서 그 효소의 열을 뺏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누웠던 자리는 차가워요. 온도계를 넣어봤더니 정말 온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쌀겨 효소가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네요. 발효되는 쌀겨 안에 녹는 것만으로 찜질 효과 만점! 얼굴에 맺히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기 바쁩니다. 쌀겨 찜질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누워있으니까 몸이 좀 가뿐한 거 좀 갖고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이 땀 나는 거 봐. 이 노폐물이야 이게 다 이게 지금. 응어리도 다 빠져나가지. 뻥이야. 땀을 쭉 빼고 나니 정말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이곳이 바로 치산 낙원이로구나. 좋다. 유후. 좋아. 아 근데 이렇게 되게, 네. 뭔가 그 뜨겁잖아요. 되게, 네. 신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저희 금가면에 네 개 마을에서 권역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지난 18년도 12월 달에 준공해서 19년도 1월 달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피곤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 번만 하셔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시고 나면 일단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몸이 찌뿌둥할 때는 찜질 효소가 최고야! 제천에도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색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은 카페? 카페에서 어떻게 몸의 체온을 올릴까 궁금했는데요. 설마 뜨거운 커피를 마셔서 체온을 올리라는 건가요?
제가요, 예. 여기에서도 그 체온을 올려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카페 좋아하고요. 유황커피를 파는 데예요. 아. 유황커피를 먹고 황토 찜질을 하고 건강한 운동 국선도를 하고 이래서 건강 3박자. 커피도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자! 이 카페에서는 법제 유황을 이용해 커피원두를 가공해서 만든 유황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벤처기업의 특허 상품이라는데요. 맛과 향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커피라네요. 유황 오리는 먹어봤지만 예, 맞아요. 유황 커피는 저희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한번 더. 자, 아유, 가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부드러운 향기가 나요. 그렇죠. 네. 아, 고소한 향기도 좀 나는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제가 한번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셔봤어요. 약간... 아, 진짜 그 진한 강도가 없고 진짜 향도 부드럽지만 이 먹었을 때 그 혀에 이제 그 감도는 맛도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부연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입안이 네. 정화되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깔끔해지네요. 네, 맞아요. 와. 무엇보다 저카페인 커피라 차 마시듯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이번에는 찜질 체험을 해봅니다. 카페 안에서 찜질을 할 수 있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몸의 체온을 올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카페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개방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마시면 이게 따끈한 차가 이제 몸에 들어가니까 속이 따뜻하면서 이제 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찜질을 하면 땀이 살짝 솟아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속이 좀 시원하면서 몸도 개운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카페에서는 건강해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선도! 아니 카페에서 국선도를 하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야 다들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 유연하시고 몸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더욱더 체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골반이 보통 다 몸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체온도 올리고 몸의 균형도 잡아주는 국선도! 저도 도전!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쉬운 동작에 이어 어려운 동작도 도전해보았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국선도를 수련하며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잡고 있었는데요. 국선도를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불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가 같은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몸의 균형도 잡아주는 것 같고 잘못된 체형 같은 것도 바로잡아주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카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셔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이제 오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카페.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 맞습니다. 여러분도요 이색 카페에 오셔서 체온도 올리고 건강도 찾으세요.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 늘 같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긴 겨울 동안 추위에 조금이나마 체온이 떨어졌다면 쌀겨 찜질과 이색 카페에서 체온을 올려보세요.